6월 2일 금요일 당신의 클래스를 높여드리는 아침 상암동 클래스 안녕하세요 이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아은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와 관련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소집을 요청했다는 소식 조금 전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이 내용 포함해서 오늘 준비한 소식들 먼저 간추려드립니다. A request has been made for a discussion of the situation in the DPRK in light of the recent attempted launch. 방금 본 잔디바 색깔이 하은 앵커 오늘 옷 색깔이랑 비슷한데요. 네. 그러네요. 네, 오늘 금요일을 맞아서 여러분의 눈과 귀를 제대로 호강시켜드리겠습니다. 전북 고창의 아름다운 풍경 잠시 후에 여행작가 킴 스트래블과 함께하시죠. 네, 주말에 여행 어떻게 네. 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저희가 딱 짜드립니다. 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지 기상캐스터, 이제 6월이 되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주말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울까요? 네, 6월이 되더니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려나 봅니다. 어제까지는 큰 더위가 없었지만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올라 덥겠고요. 주말에도 화창한 날씨 속에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특히 진주는 어제 낮 기온이 18도 보였는데요. 하루 사이 13도나 껑충 뛰어서 오늘은 31도까지 예상됩니다. 서울도 한낮 기온 27도로 어제와 비슷한 더위 예상되고요. 오늘은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겠습니다. 고농도 오존도 주말인 내일까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낮 기온이 크게 오르다 보니 오전부터 오후 사이 대기가 불안정해질 텐데요. 중부 내륙과 경북 동부를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양은 5에서 20mm 정도로 많지 않겠지만요. 짧은 시간 강하게 내릴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경남 해안과 제주는 아침까지 비가 이어질 텐데요. 낮부터는 차차 전국이 맑은 하늘 회복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18도, 전주, 부산 20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강릉, 대전 28도, 대구, 창원 29도 예상됩니다. 오늘은 아침까지 서해안을 따라 안개가 끼겠고요. 안개가 짙어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나와주세요. 네, 평일의 마지막 출근길 상황 전해드립니다. 가벼운 마음만큼 출근길도 많이 막히진 않는데요. 그다음에 8시가 되면서 정체가 조금씩 증가합니다. 경기 북부에서 서울 진입하는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향으로 도봉터널 빠져나오면서부터 끝자락까지 정체와 서행을 반복하고요. 올림픽대로 김포 쪽으로는 천호대교부터 영동대교까지 정체인데 청담대교 부근 1시간이 넘도록 고장차 처리가 길어지면서 1차로 통행이 어렵습니다. 청담대교로 진입할 수 있는 또 다른 길, 분당수서로는 수설 나들목을 포함해 복정에서 탄천 1교까지 정체 극심하고요. 1번 경부고속도로 이용해 서울 쪽으로 가신다면 경계권에서는 수원신갈 일대에서 5km 구간, 다시 한번 달래내부터 반포까지 9km 구간 답답합니다. 120번 경인고속도로입니다. 서울 방향으로 신월 일대에서 특히나 차간격을 좁힙니다. 안전띠는 모든 좌석에서 잘 매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시도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소집 요청이 접수됐습니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위협에 맞서 전 세계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 위성 발사 상황에 대한 회의 소집 요청이 안전보장이사회에 접수됐다고 안보리 순회의장이 밝혔습니다. A request has been made for a discussion of the situation in the DPRK in light of the recent attempted launch. 미국이 공개 회의를 촉구했다고 밝힌 가운데 일본, 영국, 프랑스, 알바니아 등도 안보리 회의를 공동으로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유엔은 북한의 위성 발사가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며 경고한 바 있습니다.
안보리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의 채택 등을 통해 북한 도발에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 공군 사관학교에서 열린 졸업식 행사에서 한미일 3자 협력을 심화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In the Indo-Pacific, we've deepened our alliance and our trilateral cooperation with Japan and Republic of Korea, who are now talking together and working together. 쿼드와 오커스 등 전 세계 동맹국들과 안보 파트너십 강화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역시 한국, 일본 등 파트너국들과 연대를 강조하며 북한의 도발에 재차 경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NATO calls on North Korea to cease these provocative actions and to return to dialogue in order to achieve sustainable peace.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졸업식 연설 후 자리로 돌아가다 바닥에 있는 모래주머니에 발이 걸려 넘어져 주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주요국의 안보 수장들이 대거 참석하는 아시아 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가 오늘 싱가포르에서 열립니다. 먼저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 문제를 비롯해 경보 공유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미국과 중국이 대만 남중국해 문제 등 곳곳에서 갈등을 빚는 가운데 이번 회의 기간 동안 양국의 입장이 정면 충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금리 여파에도 미국 고용시장이 탄탄하다는 신호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민간 고용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가 나왔는데 현재 시간으로 2일 공개되는 노동부의 5월 고용 보고서와 함께 이달 미국 기준금리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미국의 민간 고용 정보 업체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의 보고서입니다. 이번 달 미국의 민간 기업 일자리가 지난달보다 27만 8천 개 증가했습니다. 4월 29만 1천 개보다는 조금 증가폭이 줄었지만 전문가들이 전망한 17만 개보다 크게 높습니다. 특히 레저와 광업, 건설업이 일자리 증가세를 이끌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낮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기준금리를 급격히 올린 여파로 빅테크와 은행 등 대기업 중심으로 대량 해고가 이어졌지만 전체 고용시장 열기는 여전히 식지 않고 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는 6월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고용시장 등 최신 지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당초 이달에는 동결 분위기가 감지됐지만 물가와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11연속 금리 인상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We think it's going to take some time. We don't think it'll be a smooth process. And you know, I think we're going to need to stay at this for a while. 미 노동부는 현지 시간 2일 5월 일자리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상향 합의안이 하원을 통과하면서 뉴욕 증시가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현지 시간 1일 다우존스 지수는 하루 전보다 0.47%, S&P 500 지수는 0.99%, 나스닥 지수는 1.28% 각각 상승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종가 기준으로 지난해 8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의 부채 한도 상향 합의안이 미국 하원에서 가결된 점이 시장에서 큰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앱에서 만난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23살 정유정입니다. 정 씨는 범죄 수사 프로그램을 즐겨봤고 살인 충동을 느껴 실제로 해보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어두운 밤, 한 여성이 여행용 가방을 들고 횡단보도 옆에 섰습니다. 두리번거리더니 길을 따라 걸어갑니다. 또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옮기러 가는 23살 정유정의 모습입니다. 네, 왜 살해하셨어요? 살인 동기가 어떻게 되나요? 시신 왜 훼손하셨어요? 애초 말다툼하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던 주장은 거짓이었습니다. 살인과 시신 유기 방법을 사전에 계획했습니다. 정유정은 범행 이유에 대해 범죄 수사 프로그램을 즐겨봤고 살인 충동을 느껴 실제 해보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시신 없는 살인을 검색하고 추리 소설을 다수 빌려본 기록도 나왔습니다.
범행 도구는 집 근처 마트에서 샀습니다. 정유정은 아르바이트 앱에서 알게 된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영어 과외를 받겠다며 교복 입은 중학생으로 위장했습니다. 살해 뒤 실종으로 꾸미려고 피해자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시신과 함께 낙동강변에 버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유정을 태운 택시기사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은 사이코패스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생방송 상암동 클래스 TV뿐만 아니라 유튜브 JTBC 뉴스 채널이나 네이버 뉴스 페이지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국내 뉴스 더 살펴보겠습니다. 금요일 도시락 이슈 이두성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샷 받는 금요일 이두성입니다. 네, 네 군산, 동해, 여수, 포항 모두 네. 상클하시고요. 네. 네, 이두성 기자 첫 번째 도시락 열어주시죠. 어디죠, 거기가? 앞에 약간 시계 나올 때 아, 나온 그 영상. 거기가 날씨가 좋았다. 네, 다 거기서 다 지켜보고 계시니까요. 알겠습니다. 잘 전해주시죠. 네.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집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진실 호소한 1년인데요. 지난해 JTBC가 처음으로 보도한 이른바 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한 30대 남성이 귀가하던 20대 여성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했고 피해자는 뇌손상으로 하반신 일부가 마비됐는데요.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 성범죄 가능성까지 제기됐습니다. 네, 지난해 5월에 오피스텔 공동 현관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인데 JTBC가 오랜 기간 추적 보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뉴스룸에 피해자가 직접 나와서 인터뷰를 해주셨죠. 네, 스튜디오에 나오셨더라고요. 네. 무차별 폭행으로 피해자는 현장에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사건 이후 지난 1년 동안 피해자는 그날의 진실을 끊임없이 파헤쳐왔습니다. 네. 결국 피해자 요청으로 이뤄진 재감정 끝에 피해자가 입었던 바지 안쪽에서 가해자 DNA가 검출됐습니다. 이전에는 나오지 않았던 거거든요. 검찰은 항소심에서야 사건이 단순 폭행이 아니라 피해자를 때려 실신시킨 뒤 성폭행을 시도한 범죄였다라는 혐의를 추가하고 네. 1심보다 15년 만에 징역 3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인터뷰에서 이른바 그 사라진 8분, 그 사각지대, CCTV 네. 사각지대에 있었던 그 8분 정도의 그 시간, 그거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직접 말을 했죠. 네, 가해자가 이 CCTV가 비추지 않는 곳으로 피해자를 끌고 갔거든요. 네.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데려갔습니다. 거기서 무엇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이 사각지 8분인데요. 지금 이 장면이죠. 네, 지금 저 장면입니다. 들쳐업고 어딘가로 데려가잖아요. 예. 네, 저 장면입니다. 성범죄를 저질렀을 것으로 강하게 추정이 됐습니다. 이 경찰도 검찰도 아닌 이 피해자 본인이 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생업도 포기하고 직접 발로 뛰었는데요. 인터뷰 보시죠. 방송에서 검사님이 아, 피해자를 들쳤고 CCTV 사각지대로 간 7분의 시간이 있다. 예. 그래서 성범죄의 목적이 있을 수 있으니 이거에 대해서 검사를 해봐야 된다. 수사를 해봐야 된다라고 처음에 얘기를 하시면서 예. 그때부터 저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 이걸 밝히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네. 이렇게 했다는 사실이 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네. 근데 수사 과정에서는 전혀 몰랐다가 재판에 가서야 성범죄 가능성을 알게 된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왜 피해자한테 그런 걸 안 알려줬을까요? 네, 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성범죄를 당한 것 같냐라고 한 차례 물어보기는 했다고 합니다. 예. 네, 하지만 피해자는 사건 당시 심한 폭행으로 의식을 잃었고요. 또 어떤 증거가 제시된 것도 아니어서 없는 것 같다, 아닌 것 같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건 당시 CCTV 영상도 피해자는 볼 수 없었습니다. 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감수하고 민사사건으로 소송을 벌인 뒤에야 수사 기록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런 재판의 당사자라고 생각을 해서 재판부에다 기록 열람을 신청을 했는데 예.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피해자는. 일단 뭐 의심은 하고 있었는데 검찰 쪽에서도 뚜렷하게 증거가 안 나왔다고 하니까 저는 믿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죠.
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받았는데 가해자가 30대니까요. 형기를 마치고 나오면 뭐 40대입니다. 피해자에게 찾아가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 보장 없죠. 그리고 네네. 본인 입으로 뭐 보복을 언급했다라고 하니까요. 네. 이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아가기는커녕 보복 범죄를 두려워해야 하는 신세입니다. 항소심 청구는 오는 12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때 열리는데요.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저희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네, 네 재판부 결론 나오면 또 새로 소식 전해주시죠. 자, 다음 도시락도 열어주시죠. 네, 바로 꺼내서 뒤집어 보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빠밤. 네. 돈이 문제냐인데요. 이 돈이 뭐가 문제겠냐? 뭐 이런 뜻입니다. 네. 이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당연하지만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죠. 네. 건물 안으로 걸어 들어오는 남성이 갑자기 저렇게 아이고. 바닥에 주저앉았죠. 어딘가 불편해 보입니다. 문을 하나 열고 들어와서도 네, 저렇게 벽을 기대서 짚고 다시 앉았습니다. 일어나서 몇 걸음 떼보지도 못하고 얼마 가지도 못한 채 결국 벽에 등을 기대고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네. 당시 상황 직접 들어보시죠. 몸에서 이제 이상 증상이 온 거예요. 심장이 막 쿵쾅거리고 경련이 일어나면서 가슴을 막 조이고 속이 막 니글니글하면서 머리가 핑핑 도는 거예요. 지금 저분이 아까 지금 CCTV에 나온 저 앉아 계신 분이죠? 네, 맞습니다. 네네. 저희가 직접 인터뷰를 했는데요. 방금 보셨지만 오가는 사람은 많았지만 선뜻 도움의 손길을 건네는 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 장면을 지켜보던 김모 씨가 다가왔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안경원을 운영하는 분인데요. 앉은 자리에서 한참 일어나지 못하는 걸 보고 도와주러 나왔던 겁니다. 인터뷰 한번 보시죠. 신근경색 같은 경우는요. 초다툼이에요. 그냥 119 부르겠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처음 거절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기초 수급자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몸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병원비 걱정 때문에 구급대를 부르는 걸 좀 만류하셨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김 씨는 안경으로 되돌아가서 다시 나왔는데요. 조금 전 나온 장면에 보였지만 이 손에 5만 원짜리 몇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기 싫다는 말을 듣고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었던 겁니다. 생명 부지인 저에게 돈을 20만 원 제 손에 지켜주시면서 사람이 돈이 문제냐고 목숨이 중요한 거지 이 돈 안 갚아도 돼요 이러시는 거예요. 네, 지금 보이는 저 장면이죠. 이 가족 없이 홀로 사는 탓에 누구에게도 쉽사리 도와달라는 말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찾아온 온정에 더없이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각박한 세상에 네, 김 씨 도움 덕분에 제때 잘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요. 건강하게 퇴원한 뒤 김 씨를 다시 찾아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크게 칭찬하고 싶은 일인데 김 씨는 누구라도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하찮은 일이잖아요. 그분이 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저희 취재진이 직접 인터뷰했지만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얼굴은 끝내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에서도 많은 분들이 어머 안경사님 천사시다, 칭찬합시다 등등으로 좀 반응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예, 예. 이런 일에 내치는 분들이 저 안경점 찾아가서 매출 올려줘서 칭찬을 해야겠다 이런 반응. 이른바 돈줄 낸다. 돈줄 낸다. 네, 이런 반응 많더라고요. 서울 충정로역 근처에 있는 안경원이다. 까지만 그렇게까지 힌트를 네,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한번 박수 한번 쳐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도 치시죠 한번. 이런 소식 많이 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또 알겠습니다. 준비해보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월드클래스로 넘어가 볼 텐데 오늘 김하원 앵커가 전해줍니다. 네, 오랜만에 제가 월드클래스 소식 전해드리는 것 같은데요. 자, 화제가 된 지구촌 소식 만나볼까요? 요즘 사람들이 많이 가는 이 카페 콘셉트가 특이한 곳들도 많이 생겼잖아요. 네. 그런데 동물의 왕, 사자를 코앞에서 볼 수 있는 카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사자요? 사자요? 믿겨지시지가 않죠? 자, 정말 안에 사자가 있습니다. 근데 사방이 울타리여야 할 것 같은데 인테리어만 보면 그냥 예쁘게 꾸며놓은 일반 카페랑 크게 다르지도 않아요. 태국에 있는 이 사자 카페에서는 인당 음료 한 잔만 주문하면 내부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사자랑 같이 놀 수 있다고 해요. 아니 뭐 강아지나 고양이 있는 카페는 본 적이 있는데 아니 사자를 카페에서 만나요? 신기하죠. 한 억만장자가 운영하는 곳인데요. 사자를 쓰다듬고 같이 사진도 찍고 직접 먹이도 줄 수 있어서 금세 핫한 장소, 핫플이 됐다고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자인데 좀 안전상으로 좀 괜찮을까요? 걱정이 되죠. 네. 카페 측은 사자가 어리고 또 사육사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런데
이 가혁 씨 걱정이 괜한 걱정은 아닙니다. 네. 최근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요. 아무리 작아도 애기여도 맹수는 맹수잖아요. 이 카페를 다녀간 한 홍콩 여성이 공개한 이 사진인데요. 잘 놀고 나가려는 순간 갑자기 사자가 달려들어서 저렇게 종아리를 물었다고 합니다. 곧장 병원에 달려갔지만 보신 것처럼 흉이 남았어요. 네, 이 사연이 알려지면서 태국에서도 뒤늦게 이 사자 카페 그냥 두고 봐도 괜찮은 거냐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저 사자가 지금 과연 행복할까? 동물 복지, 동물권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죠. 그쵸. 이게 세계적 추세입니다. 네, 앞으로 뭐 어떻게 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엔 영국 런던으로 가보겠습니다. 벽화 속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누군지 알아보시겠나요? 아유, 손흥민. 소니. 소니. 네, 찰칵 세리머니를 하는 이 손흥민 선수 앞에서 인증 사진 찍겠다고 전 세계 축구 팬들이 많이들 찾는다고 해요. 아, 제 친구들도 몇 명 간 사람들이 있고 저도 진짜 저기 한번 가보고 싶어요. 네, 이 벽화는 지난해 6월 그래피티 예술가인 그나셔가 그렸는데요. 아시아 선수가 런던 거리에 벽화로 이렇게 남겨진 게 아주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화제였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벽화를 이제 못 보게 됐어요. 왜요? 벽화요? 무슨 일입니까? 미국 래퍼 투팍의 벽화로 바뀐 건데요. 자, 지금 보시는 벽화로 바뀌었습니다. 이곳을 찾았던 축구 팬들의 목격담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오면서 이 사실이 알려졌어요. 야, 물론 투팍도 유명한 뮤지션이지만 왜 갑자기 바뀐 겁니까? 정확한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요. 원래 예정이었던 전시 기간이 뭐 한참 지났는데 이제야 정리를 한 거다. 요즘 손흥민 선수가 부진하니까 팬들이 변심해서 이런 거다. 이런 추측들만 분분한 상황입니다.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손흥민이. 아, 팬들이 뭐 변심해서 저런 거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또 아이돌을 좋아하는 이도성 기자는 또 이런 거 많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절대 변심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없죠. 근데 지금 이거 뭐예요? 이 와중에 한 현지 팬이 네. 손흥민 선수 얼굴에 마구 낙서가 된 모습을 방금 보셨던 그 마구 네. 낙서가 된 모습을 공개하면서 누가 이렇게 해놔서 어쩔 수 없이 교체를 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저 진장면. 어쨌든 저도 팬으로서 아쉬움이 큰데요. 하지만 뭐 우리 손흥민 선수 꼭 벽화가 아니어도 멋있는 모습 볼 수 있는 곳이 많으니까요. 네. 변치 않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응원 보냅니다.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습니다. 네, 월드클래스가 잘 들었고요. 이어서 매주 금요일마다 돌아오는 코너, 따끈따끈한 소비자 트렌드와 기업 소식 전해드리는 비즈니스 클래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제산업부 이상화 기자 나왔습니다. 자, 이 기자, 첫 번째 소식 뭔가요? 네, 오늘 첫 소식은 커지는 비건 시장입니다. 비건, 우리말로는 채식주의자인데요. 채식 인구가 늘면서 이제 식물성 식품 시장이 식품 기업들에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엔 또 꼭 비건이 아니더라도 좀 가볍게 먹고 싶을 때 비건 음식을 먹는다 하는 분도 많아졌더라고요. 네, 그런 만큼 최근 관련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장 규모가 2020년과 비교했을 때 올해는 두 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국내 기업도 다양한 방식으로 뛰어들고 있는데요. 지금 보이는 곳이 서울 잠실에 있는 비건 레스토랑입니다. 국내 최초의 비건 파인다이닝이라고 하는데요. 비건 요리 매력을 알리겠다는 포부를 내걸고 지난해 열었습니다. 음식이 참 예쁜데요. 그런데 이 식당 사실 식품 회사인 농심이 만든 거라고 합니다. 농심은 미래 신사업 중 하나로 비건 푸드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독자적으로 차별화된 대체육 기술을 개발했고 2017년부터 식품을 만들기 시작했을 정도로 역사도 오래가 됐습니다. 최근에는 비건 식품 브랜드를 별도로 만들었고요. 소스나 즉석 식품 등 50여 개 제품을 내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1,000억 원 규모까지 연 매출을 키운다는 계획입니다. 대체육은 식물성 식품들이 원료이기도 하잖아요. 농심은 다른 식품 기업들이나 급식 기업에 대체육 원료를 공급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레스토랑을 만든 곳 중에는 풀먼도 있습니다. 풀먼의 비건 레스토랑은 식품 대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비건 인증을 받은 곳이라고 하고요. 올해 안에 4개까지 식당을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또 사찰 음식을 테마로 하기도 합니다. 사찰 음식? 네, 얼마 전에 뭐 초파일이기도 했는데요. 그 CJ제일제당은 사찰식 만두 제품을 조개종과 공동 개발하기도 했다고 조개종과. 합니다. 네, 오뚜기는 또 컵밥과 죽을 사찰 음식 간편식으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저도 제 주변에서 이 비건 음식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서 네. 콩고기는 저도 먹어봤는데 근데 최근에 들은 게 이 참치도 이제 비건 참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참치로 유명한 동원 FMB 같은 경우에도 최근 100% 식물성 재료로 만든 식물성 참치 캔을 내놨습니다. 와, 신기하다. 신기하다. 참치 캔을 따면은 결까지 비슷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식감도 와. 비슷하고요. 우유업계 역시 대체유 사업을 늘리는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식물성 재료만 가지고 뭐 사골 맛을 낸다던가 뭐 계란 식감을 구현해내는 등 점점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다양한 제품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식품업계의 최신 트렌드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또 뭔가요? 네, IT 기업들도 사우디 앞으로입니다. 오. 지난해 11월 세계 최고 부자로 꼽히는 사우디 빈 살만 왕세자가 우리나라에 왔다 가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네. 우리 기업인들과도 많이 만남을 가졌잖아요. 맞아요. 네, 그 사우디에는 사막 위에 역대급 신도시 네옴시티라고 엄청난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우리 회사 건설 회사뿐만 아니라 테크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수주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네이버인데요. 지난 3월 사우디 자치행정 주택부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우리한테는 뭐 녹색 검색창으로 익숙한데 사우디에 어떤 기술을 수출하는 겁니까? 네, 뭐 검색창은 아니고요. 네. 사우디 정부는 이 네옴 시티를 AI와 뭐 첨단 기술이 집약된 스마트 시티로 구축한다는 계획인데요. 네이버는 이 네옴 시티 개발을 위한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디지털 트윈은 현실의 공간이나 사물을 통째로 스캔하는 가상 세계라고 보면 되는데요. 로봇이나 자율주행차가 다니는 데 필요한 고정밀 지도를 만들거나 네. 도시 모니터링 등의 기술을 제공하는 겁니다. 네이버는 자율주행차나 AI 등과 연동할 수 있는 사우디 공공서비스 앱도 만들 것이라고 합니다. 네옴시티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다 거의 도시를 새로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애초에 처음부터 뭐 IT 기술 접목해서 도시를 만들면은 그야말로 그게 뭐 최첨단 계획 도시가 되겠네요. 그러네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또 카카오는 약간 방향이 다르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사우디 관광 활성화를 위한 IT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사실 여행과 IT 산업이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뭐 쉽게 결제를 할 수 있게 해야 되고 차량 호출이나 뭐 교통 관제 시스템 등도 필요한데요. 관련 기술들이 국내 IT 기업들이 잘 하고 있는 것들이기도 네. 합니다. 70, 80년대에 우리 건설사들이 중동에서 좀 많은 이익을 창출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번에 또 우리 IT 기업이 이번에는 또 중동 붐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다음 소식도 전해주세요. 네, 이번 소식은 수리권 우리나라에서도입니다. 수리권? 네. 수리권? 수리남도 아니고. 네네. 네, 뭐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직접 수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수리권이라고 본인이 부르는데요. 네, 먼저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네. 네. 스마트폰 수리를 하는 영상인데요. 지금 저기 아마 갤럭시 스마트폰이죠? 네, 맞습니다. 이게 삼성전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시작한 영상입니다. 지금까지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이 고장이 나면 지정된 서비스 센터로 방문해야 했잖아요. 예. 네. 앞으로는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수리 도구와 교체 부품을 주문해서 구매를 한 뒤 소비자가 직접 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와. 아, 그러니까 지금 저 삼성에서 제공하는 영상 보면서 셀프 수리를 할 수 있는 거군요. 신기하다. 네, 맞습니다. 스마트폰 액정 같은 경우 직접 수리하면 공임 비용 2만 5천 원을 아낄 수 있다고도 합니다. 네, 또 셀프 수리를 마치고 교체한 부품을 반납하면 친환경 보증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는 이미 시행된 제도라고 하는데요. 애플도 작년에 같은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뭐 다만 애플은 국내에 공식 적용된 것은 아니라서 국내 아이폰 사용자는 미국 사이트에서 부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합니다. 야, 아직 이 수리권이라는 용어가 낯설기는 한데 이 소비자 권리 확보 차원에서 좀 더 확대가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에선 재작년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소비자가 수리권을 보장할 수 있게 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유럽에서도 수리권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네. 법안이 나왔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수리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두 건이 발의된 상황입니다. 이런 추세에 따라서 소비자가 직접 수리를 할 수 있게 하는 제품들이 점점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찾아오는 비즈니스 클래스였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29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라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고물가 시대 편의점 짠테크 방법. 식당이나 술집, 카페 가기 좀 부담될 때요. 편의점에서 저렴하게 해결하는 경우 많죠. 구성이나 맛도 꽤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부터 편의점에서 파는 맥주, 치킨 같은 식품류 가격이 올랐습니다. 또 호일, 지퍼백, 칫솔, 로션 같은 생활용품 가격도 올랐고요. 지난 4월 편의점 생필품 가격이 오르고 두 달 만에 또 가격 인상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편의점 갈 때마다 할인받으며 좀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 전문가에게 들어봅니다. 부자 되는 개념 쏙쏙 알려주는 손희의 금융 크리에이터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진짜 돈이 되는 정보입니다. 자, 편의점에서 물건 살 때요. 사실 저도 이용하고 있는 거긴 한데 사실 그 통신사 할인, 요게 제일 기본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이죠. 네. 통신사 할인이랑 그리고 특정 카드를 이용해서 할인받는 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통신 3사를 이용하고 있다면 상시적으로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거 모르고 지나간다면 굉장히 아쉬울 수 있는데요. 네, 통상적으로 5에서 10% 정도 할인받으실 수 있고요. 통신사별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네. SK텔레콤에서는 C와 세븐일레븐에서 할인받으실 수 있고요. KT에서는 GS25 그리고 이마트24 그리고 CU에서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LG U+ 사용하고 계시다면 GS25에서 할인이 아니라 구독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데 네. 이건 약간 특이하기 때문에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뒤에서 하고요. 구독 서비스 네. 네. 그리고 우리가 안 되는 품목들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주류라든지 담배라든지 복권, 종량제 봉투 등등은 우리가 할인받을 수 있는 내역에서 제외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특정 카드를 편의점에서 이용해서 결제를 하게 된다면 할인을 받는다거나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한 세 가지 정도를 비교를 해보려고 해요. 네. 토스뱅크의 체크카드를 이용을 하신다면 우리가 편의점에서 만 원 이상 결제했을 때 하루에 한 번 500원 환급을 받는 게 가능한데 이 카드 이 혜택이 전월 실적이 없어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이어가지고 꽤나 유명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현대카드 제로 에디션 2 역시 전월 실적이 없어서 쏠쏠하게 쓰는 카드 중에 하나인데요. CU와 GS25 등등 우리가 혜택 받을 수 있는 편의점이 4개나 되고요. 네. 1.5% 청구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페이 플러스 멤버십 저도 이용하고 있는데 꽤나 쏠쏠하거든요. 예, CU에서 최대 10% 적립이나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네. 현장 결제할 때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유의를 하시면 좋겠고요. 뭐 사실 제가 세 가지만 들고 오긴 했지만 편의점에서 특화적으로 혜택 받을 수 있는 카드는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카드도 혹시 혜택 받을 수 있는지 한 번씩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월 실적이 꼭 따라야 되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야 되고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편의점 구독 서비스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OTT 구독하듯이 막 정기적으로 돈을 내면서 뭐 서비스를 받고 뭐 혜택을 받고 뭐 그런 건가요? 약간 비슷하긴 네네. 하는데요. 편의점 앱을 기반으로 우리가 일정 구독료를 내고 구독 서비스를 쓰는 건데요. 네. 편의점에서 매일같이 커피 사 드시고 또 도시락 많이 사 드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네. 구독료가 생각보다 세지 않아요. 2,000원에서 4,000원 정도를 내면서 매일같이 커피나 도시락 등등을 20%에서 30% 정도씩 할인을 받는 건데요. 뭐 예를 들어서 CU를 네. 예시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CU의 멤버 십 앱인 포켓 CU에서는 이제 구독 쿠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가 뭐 커피를 예시로 가져오긴 했지만 커피뿐만 아니라 김밥이나 도시락 등등 다 해당이 되고요. 네. 커피 쿠폰을 제가 구독을 한다라고 예시를 들어볼게요. 네네. 그러면 매일같이 할인을 한 번 받을 수 있는 30% 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아메리카노가 CU에서는 1,500원입니다. 네. 이걸 30% 할인을 받게 되면 1,050원이거든요. 그럼 매일같이 할인을 받으면 13,5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구독료를 제한다고 하더라도 크나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월 구독료 2,000원을 내서 이걸 서비스를 활용하면 하루에 하나씩 30개를 준다는 거예요. 30개를 받는다? 아니요. 30% 할인을 받는 거죠. 아, 근데 총 30개, 1일 1개 사용 가능이라고 적혀 있어서. 그러니까 하루에 하나 30개인 거죠. 아,
하루에 한 번씩은 쓸 수 있고 그걸 30개를 받을 수 있다. 네, 맞아요. 아, 그럼 네. 뭐 한 달에 매일 쓸 수 있다는 소리죠? 맞아요, 맞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할인 혜택이 꽤 크기 때문에 구독료를 제하더라도 쏠쏠한 혜택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CU뿐만 아니라 GS25나 이마트 24 그리고 세븐일레븐 등등에서도 이렇게 구독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제가 이제 GS25의 그림도 가져왔는데 지금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뭔가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구독 서비스, 그리고 타임세일, 그리고 통신사 할인까지 합치면 아메리카노 한 잔을 단돈 60원에 먹을 수 있는 60원. 이벤트를 또 진행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런 혜택들 쏠쏠하게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앱을 설치를 해야겠네요, 일단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편의점 커피를 이미 많이 마시는 분들이나 네. 자기 라이프 스타일에 맞으면 정말 이건 활용하면 정말 그렇죠. 큰 혜택을 볼 수 있을 맞아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또 제가 편의점에 가는 이유 중 하나가 사실 1 플러스 1 또는 뭐 2 플러스 1까지 있잖아요. 그런 덤 증정 이벤트인데 이게 매달 무슨 상품이 뭐 어느 기간 동안 어디서 하는지 이 정보를 좀 알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거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편의점 앱을 깔면은 이런 네. 혜택들을 속속들이 알 수 있긴 합니다만 네네. 주요 편의점만 생각해도 4개나 되잖아요. 근데 이 4개 앱을 다 깔아가지고 일일이 들어가서 확인은 좀 번거롭기는 네네.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네. 예시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 사이트에서 제가 생수를 검색을 해서 비교를 한다라고 보면요. 네. 생수 만 단순히 검색을 해봐도 뭐 어느 편의점에서 혜택 받을 수 있고 얼만큼 할인 받을 수 있고 뭐 2 플러스 1인지 1 플러스 1인지 한눈에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트들을 활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가혁 기자도 말씀 주셨지만 2 플러스 1, 1 플러스 1 이런 거 놓치기 너무 아깝잖아요. 네. 근데 생각은 있더라도 뭐 어디 가는 길이었다든지 당장 뭐 짐이 무겁다든지 하면은 사기가 좀 애매합니다. 네네. 이럴 때에도 편의점 앱을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은데요. 뭐 예를 들어서 GS25의 편의점 냉장고 앱을 활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네. 제가 이 앱에서 나만의 냉장고 기능을 활용해서요. 예. 2 플러스 1이나 1 플러스 1으로 결제를 하고요. 네. 하나만 가져가고 나머지 개수는 이 앱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예요. 아하. 이 그림은 지금 이 서비스가 이용 가능한 곳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네. 제가 저장을 하면 나중에 쿠폰으로 보여주고 또 그 상품을 가져가면 되는 거죠. 꼭 그 편의점 안 가도 돼요, 그러면? 맞습니다. 아. 그리고 CU에서도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CU 키핑 쿠폰이라는 기능을 또 활용을 하면은 제가 가져가지 않은 수량이나 네. 혹은 당장 그 매장에서 수량이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럴 때에도 일단 결제를 해놓고 아. 나중에 쿠폰으로 상품으로 결제 바꿔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 그러니까 뭐 상암동 CU에서 하나만 가져가고 하나 남았으면 앱을 확인해서 다른 점 CU를 가서 그거 가져올 수 있다. 맞아요. 아, 굉장히 편리하네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사실 대형마트나 백화점 식품관 가면 한 이제 저녁 한 8시쯤 하면 맞아요. 마감 세일합니다. 3개 뭐 만원 이렇게 맞아요. 가거든요. 편의점도 난리 넘어갈 때 자정쯤에 되면 날짜 넘어가면 폐기하는 거 많잖아요. 네. 그 직전에 임박해서 좀 싸게 살 수 없습니까? 아, 방법이 있습니다. 네네. 뭐 대형마트나 백화점 식품관뿐만 아니라 편의점에서도 마감 임박한 제품들을 살 수 있는데 정확하게는 뭐 삼각김밥이나 우유 등등이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들을 우리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네. 이 서비스는 세븐일레븐에서 가장 먼저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세븐일레븐의 예시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세븐일레븐 어플에 들어가서요. 하단에 내려보면은 라스트 오더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에 들어가 보면 현재 내 위치 기준으로 어디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지점들을 쭉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상품 내역들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점을 클릭해보면 그 지점에서 살 수 있는 물건들을 쭉 볼 수 있는데 네. 제가 원하는 상품을 장바구니 담기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 상품 가격 먼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시간대, 제가 언제 찾으러 갈 수 있는지도 미리 설정해서 가지러 갈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시간에 맞게 방문해서 구매 내역을 인증해서 보여주시면 상품을 교환하는 건데 굉장히 저렴하게 50% 이상으로 살 수 있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마감 임박한 거 이렇게 잘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세븐일레븐 외에도 CU나 GS25, 뭐 이마트 24에서도 이런 상품들, 이런 서비스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게 사실은 일석삼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쓰레기 발생하지 않으니까 환경에도 좋고요. 어차피 폐기할 거였으니까. 맞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편의점 점주 입장에서도 버릴 거였는데 이거를 소액이더라도 수입이 발생하니까 좋고요. 그리고 사는 우리 입장에서도 싸게 사니까. 정상적으로 먹을 수 있는 물건인데 싸게 사는 거니까 좋고요. 자정쯤에 야근 같은 거 하시는 분들도 이거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요. 이거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편의점 갔을 때 내는 돈과 받는 혜택 차이가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도 꼭 다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손희의 금융 큐레이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클 라이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행으로 우리 상클 가족 여러분의 일상에 휴식을 선물해 드릴 텐데요. 여행 길잡이가 되어주실 분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떠나보실까요?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아름다운 영상으로 담아내는 여행 작가 겸 유튜버 김스트래블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아. 네, 정말 오랜만이에요. 네. 그렇죠. 오랜만이라 더 기대되는데 네. 오늘 어디로 떠나볼 예정인가요? 오늘은 역사와 문화 그리고 자연을 만날 수 있는 세계유산의 고장 전라북도 고창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아, 고창 네. 세계유산의 고장이라고 하셨는데 그러게요. 기대가 됩니다. 어디부터 가볼까요?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조금 사실 좀 철이 지났다고 할 수도 있는데 네. 고창 보리밭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보리밭? 예, 학원 농장이라는 곳이고요. 여기가 한 4월에서 5월 정도에 가시면 이렇게 아름다운 청보리밭을 만날 수 있는 곳인데요. 네. 규모가 약 한 13만 평의 농장인데 한 15만 평 정도, 한 절반 정도가 청보리밭이 이제 와. 심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관광농원의 이제 효시라고 할 수 있는 경관농업이라는 이제 그런 단어가 있는데 네. 농업을 하는데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얻기 위한 농사라기보다는 이제 볼 수 있는 농업을 경관농업이라 그래요. 경관농업. 네, 그래서 또는 관광농업이라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보성의 녹차밭 있죠. 네네. 그게 사실 먹는 거기도 하지만 사람 들이 눈으로 보기 위한 이제 장소로 더 이제 각광받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경관농업이라고 하는데 아. 그 효시가 된 곳이 바로 학원 농장이라는 곳입니다. 야, 그리고 유채꽃도 보이는 것 같았어요. 아까. 맞습니다. 유채꽃도 네네. 있고 여름에는 해바라기, 그다음 가을에는 메밀꽃이 우와. 피는 이제 아주 이제 드넓은 이제 곳인데 저기가 좀 영화나 CF 드라마 이런 곳들의 촬영지로. 굉장히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가면 이제 곧 해바라기를 만나볼 수 있다. 네, 보겠네요. 맞습니다. 지금쯤 가시면 지금 6월 5일쯤에 네. 이제 보리를 걷는다고 하더라고요. 아. 지금 현재 가시면 6월 5일 전까지 가시면 이제 황금 보리밭을 만날 수가 있고. 고등학교네요. 예, 그리고 다시 이제 밭을 갈아서 이제 해바라기를 심고 또 해바라기 네. 끝나면 또 갈아서 가을에는 메밀꽃밭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와, 아니 방금 그 쫙 펼쳐진 청보리밭 너무너무 예쁘고 네. 정말 이 의상도 청보리밭이지만 정말 그 자연의 색감은 네. 누구도 따라할 수가 맞습니다.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특히 봄에 저렇게 싱그러운 초록의 색이 정말 인상적인 곳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다음은 또 어디로 가볼까요? 다음은 이제 고창에 가시면 꼭 다들 많은 분들이 꼭 가시는 곳이 선운사라는 곳입니다. 오. 네. 소리를 잘 들어볼까요? 제가 저 소리들을 직접 현장에서 직접 숲마다 그러니까 계곡마다 숲마다 뭐 들판마다 소리를 직접 따서 넣거든요. 네. 하나를 따서 막 비슷하게 넣는 게 아니고 근데 저기에는 저런 새소리를 만날 수가 있고요. 저기 보이는 곳이 도솔천이라는 이제 계곡인데요. 네. 선운사에서부터 대략 도소람이라는 곳까지 암자까지 대략 한 2km 정도 도솔천을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트레킹 코스가 있는데 네.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통 대부분의 여행객들은 저 선운사까지만
관람을 하시고 다시 주차장으로 대부분 내려가세요. 제가 봤을 때는 한 8, 90% 이상. 근데 진짜가 시작되는 트레킹 코스는 선운사에서부터 지금 사람 아무도 없죠. 네. 선운사에서부터 이어지는 도서람 2km 코스가 정말 아름다우니까 도서람 그 선운사만 보시고 돌아가시지 마시고 저기를 꼭 걸어보시라고 제가 추천드리고 싶어서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좀 힘들지 않게 걸을 수 있는 코스인가요? 대부분 평지이고요. 네. 보시다시피 포장이 일부 포장, 한 절반 정도는 포장길이고요. 네. 한 절반 정도는 비포장길인데 경사도가 없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다리가 좀 불편하신 분들도 네. 충분히 걸으실 수 있을 만큼의 아름다운 숲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대한민국에서 봄숲길, 아름다운 봄숲길로 뽑는 대표적인 제 개인적으로 대표적인 곳이고요. 제가 예전에 장충길이라고 해남 장충길 소개해드릴 기억나시죠? 네네. 거기랑 여기랑 제가 대한민국에서 거의 두 곳을 최고로 꼽는 봄숲길로. 왜 그러냐면 가을이 사실 가을에도 단풍이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그런데 봄에 가시면 가을에 가면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무리 아름다워도 사람이 붐비면 뭔가 감이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기는 봄에 가면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정말 혼자서 한적하게 아름다운 그 싱그러운 초록의 숲길을 거닐 수 있는 곳이 바로 저 길이기 때문에 도설촌 트레킹 코스이기 때문에 고창 가시면 꼭 가보시라고 강력 추천드리는 곳입니다. 게다가 이 도서람까지 걸어가는 길에 볼 수 있는 특별한 것들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기서부터 트레킹을 하시면서 가시다 보면 진흥굴을 처음에 만나시게 되는데 진흥굴. 네, 예전에 진흥왕이 왕위를 마치고 여기 와서 참선 수도를 했다는 그런 전설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진흥굴이라고 불리는 곳이고 지금 높이가 대략 4m고 깊이가 10m 정도인데 사람이 손을 파서 만든 건 아니고 천연동굴이고요. 갈라져서 뚝뚝 떨어져서 그런 걸 되는데 일부 이제 조금 더 크게 키우기 위해서 사람의 손이 가미된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 자연과 사람의 손이 가미된 그런 천연동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 근처에 또 유명한 소나무가 있죠. 네, 바로 옆에 장사송이라는 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곳인데. 천연기념물. 네네네. 진흥굴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장사현이라 그래서 그 지명을 따서 장사송이라고도 하고요. 진흥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진흥송이라고도 불리는데 천연기념물이고 저 가지가 8개로 뻗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팔도를 닮았다 해서 그런 이야기도 있는 천연기념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멋있습니다. 포스부터 천연기념물 다운 나무예요. 나 되게 특별해. 약간 이런 위용을 자태를 뽐내는 것 같습니다. 네네, 정말 높이가 높고 거대한 소나무니까 우리나라에서 소나무가 굉장히 높으면서 가지가 여러 개로 뻗어 있는 게 좀 독특하거든요. 네. 그래서 보시면 그냥 나무가 여기 있네 이렇게 지나가지 마시고 이게 그 특별한 나무라더라 이렇게 보시고 지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선운사에 출발해서 저 굴도 보고 그다음에 소나무도 보고 그리고 이제 도서람에 다다르면 도서람에는 또 어떤 보물 같은 장면이 숨어있습니까? 도서람은 이제 전설 따라 삼천리 이런 전설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기 끝에 보이는 곳이 도서람인데 기암 절벽들이 쫙 절벽이 병풍처럼 둘러싸가 있죠. 네. 여기 보이는 곳이 도서람 마애불이라는 이제 이렇게 절벽에 각을 새겨놓은 이제 불상인데 이 불상 중간에 보시면 가슴팍에 사각형으로 하얀색 표지가 있죠. 그 표시가 예전에 저기 이제 그 가슴에 있는 복장을 열면 비기가 숨겨져 있다. 비서. 그러니까 저 비기가 숨겨져 있는데 저 비서가 열리는 날에는 세상이 바뀐다. 또는 조선이 망한다. 이런 이제 전설이 있었어요. 그 전설이 있었는데 예전에 1820년도에 이서구라는 여기 이제 감찰사, 전라남도 감찰사로 오셨던 분이 저 비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열어보려고 열었던 거예요. 열었는데 저기 보면 이제 벼락력이 있어가지고 저거를 열면은 비바람이 불고 벼락이 친다는 전설이 있어요. 근데 이서구가 탁 열라고 하는데 딱 열자마자 벼락이 막 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다시 도로 집어넣고 다시 막았는데 그 첫 장만 보고 닫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거는 못 보고 첫 장만 보고 다시 닫아 넣었는데 그 첫 장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몇 년 몇 월 몇 시에 이서구라는 사람이 이 책을 첫 장을 열게 된다 이런 글을만 보고 다시 넣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따라 삼천이네 맞습니다. 그 뒤로 한
72년 뒤죠. 1892년도에 네. 여기 이제 동학혁명이 일어났는데 동학혁명을 이제 주도했던 인물이 여기서 또 저거를 열게 된 거예요. 어머. 그때는 이제 이게 전설이라서 믿거나 말거나 이야기인데 열게 됐는데 그 열고 나서부터 동학혁명을 하고 이제 동학혁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좀 크게 그 운동이 혁명이 일어났다 이런 전설이 있는 곳입니다. 야, 마이불상 볼 때 지금 이 스토리를 기억하셔서 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꼭 고창에서 가봐야 된다. 습지를 소개해 주시기로 했다고요. 네네. 웅곡습지라는 곳인데 네. 아, 저기가 구름 문자를 쓰고 골짜기 골자를 쓰는 웅곡습지라는 곳인데 그래서 이제 아침마다 안개가 많이 끼고 그다음에 운해가 많이 끄는 아주 특별한 곳인데요. 그래서 이른 아침에 가시면 저렇게 아름다운 물안개와 정말 아름다운 운해를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와. 저기 람사르 습지로 지정되어 있는 곳인데요. 람사르 습지요? 예, 저 습지가 그러니까 저 저수지가 웅곡 저수지가 원래 있던 저수지가 아니고 인근에 이제 발전소가 있는데 발전소 시설에 물을 대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약 40년 전에 인공적으로 만든 저수지인데요. 원래는 저게 한 9개의 마을이 있었다고 해요. 그 9개의 마을이 있었는데 논농사를 하면서 있었는데 그 9개 저수지가 생기면서 9개 마을 사람들이 다 다른 곳으로 흩어졌죠. 그래 인공 저수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저수지가 생기고 나서부터 동식물들이 막 이렇게 새롭게 자세하고 살아가고. 피어나고 살아가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통 저수지가 생기면 주위가 삭막하게 산으로 변하고 들로 변하고 하는데 저기는 습지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숨겨져 있던 대표적인 습지인데 저수지가 생김으로 해서 이제 다시 이렇게 발견된 다시 자연들이 자생을 하고 살아나게 되는 그 대표적인 습지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있던 곳에 사람들이 떠나고 나서 예. 새로운 습지가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네, 네, 네. 그런 대표적인 곳이 우리나라에 또 한 곳 있죠. DMZ. 원래 거기에도 원래 이제 지금 사람이 살 수 없으니까 자연들이 살아나는 곳이 됐잖아요. 네. 네. 여기는 남한의 DMZ라고 불리는 곳이 바로 웅곡습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웅곡 람사르 습지. 그러니까 세계적으로도 귀중한 생태계 보고다라는 걸 맞습니다. 인정받은 습지군요. 네네. 근데 이제 원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네. 저수지가 생기면서 아 여기 정말 대단한 습지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논습지라는 굉장히 인상적인 곳인데요. 네. 논습지가 뭐냐면 습지인지도 모르고 논농사를 짓고 있던 장소였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나니까 이 논들이 습지로 변하는 그런 논습지가 아주 인상적인 네. 곳인데 그 논습지 아래에 보면 요 예전에 화산 활동을 많이 한 곳이기 네. 때문에 응해암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물이 고이는 암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물이 고여서 습지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마치기 전에 운곡 람사르 습지 자연의 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네. 볼륨 키워줘도 좋습니다. 우와. 야, 지금 유튜브에서도 윤수연님이 주말에 고창으로 가보고 싶다. 운곡 습지 가고 싶네요. 몽베베님 너무 재밌네요. 이주희님은 아까 전설 이야기 들으시면서 전설이 너무 재밌네요. 라고 네. 반응해 주시고 계신데요. 야 지금 저거 와 이건 안 보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많습니다. 아, 그리고 이 소리가 여기가 830여 종의 동식물이 있는 습지라고 하는데 네. 이 들리는 새소리만 해도 굉장히 많아요. 네. 오,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아이들과 가도 정말 좋을 것 같고. 네, 정말 아름다운 곳인데 아직 네.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고창 가시면 꼭 한번 가. 상클 시청자분들끼리만 좀 아는 걸로 하고 널리 퍼뜨리지 말아주세요. 자, 시간이 벌써 다 됐는데요. 오늘 방송 마치고 유튜브로만 만나보실 수 있는 상클 2교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킴 스트래블 작가와 또 아이들과 함께 가면 더 재밌는 고창 여행 이야기 나눠볼 예정이니까요. 잠시만 더 기다려주세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6월 첫 주말을 앞둔 오늘은 전국적으로 낮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올라 덥겠고요. 비가 지나간 남부지방은 낮 기온이 30도를 넘어서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진주의 한낮 기온 어제는 18도 보였는데요. 하루 사이 13도나 껑충 뛰어서 오늘은 31도의 여름 더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이 크게 오르다 보니 오전부터 오후 사이 대기가 불안정해질 텐데요. 중부 내륙과 경북 동부를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양은 5에서 20mm 정도로 많지 않겠지만요. 짧은 시간 강하게 내릴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경남 해안은 비가 그쳤고 제주는 아침까지 비가 이어질 텐데요. 낮부터는 전국이 차차 맑은 하늘 회복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18도, 강릉 24도, 부산은 23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춘천 27도, 강릉 대구 각각 28도, 29도 보이겠습니다. 이번 주말은 화창한 날씨 속 높은 기온 보이겠고요. 주말 내내 강한 자외선과 고농도 오존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상암동 클래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쉬우시다고요? 유튜브로만 만나보실 수 있는 더 즐거운 이야기, 상클 2교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상클이 여러분 지금 고창 여행 네. 끝내기 아쉽다고 이번 주말에 꼭 가야겠다고 댓글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네. 여행 작가 킴스트래블님과 전부 고창 여행 조금 더 떠나보겠습니다. 네. 댓글로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바로 풀어드릴게요. 지금 바로 JTBC 뉴스 유튜브로 접속해주세요. 저희도 인사드리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도 상클하세요! 주말에도 상클하세요! 고맙습니다.